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8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88회. 네, 중국에서 참 좋아할 만한 회차가 됐습니다. 자, 신과 함께 오늘 순서는요. 전에 한번 저희 신과 함께를 방문해 주셨던 네, 6월 4일이네 제가 찾아보니까 75번째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오시는구나. 그러네요. 아, 그때 왜 조선업이 지금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마 그 합병 이슈도 좀 다뤄주셨던 것 같고 얼핏 기억에 그때 굉장히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워낙 이슈가 있잖아요. 조선 관련 그 이슈들 한번 우리 모시고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최광식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광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실 오늘 추석 연휴 아니야. 추석 연휴가 아직 안 끝났는데. 뭐 그 얘기를 또 하시네요. 예. 저희가 연휴인 게 문제가 아니라 아침 8시 반이라는 게 문제야. 예, 문제가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연휴 플러스 아침 8시 반. 이렇게 아니, 월요병을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돼. 월요병 없애려면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라. 그럼. 저희도 원래 일요일은 주로들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일요일은 위클리도 쓰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침 8시 반이라는 게 조금 그러면, 이례적이지. 그러면 우리 녹음을 그냥 일요일날 정례화 해야 되겠다. 여기도 나온다는데 뭐 그때 맞춰야지 우리가. 아, 원래 연구원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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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는 나오고. 아, 몰랐어요. 그 지금 발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른 연구원들이 굉장히 항의할 수가 있어요. 여튼 일요일 아침에 녹음하게 되는 신과 함께 88번째 시간.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 여의도엔 너무 많구나. 스스로 안.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 일단 뭐 최근 이슈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그 최근에 LNG 수주가 우리나라가 뭐 대박이 났다, 싹쓸이했다 뉴스가 막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뭐 중국이 내수용으로 하는 거 빼면 다 우리나라가 다 LNG 선 해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요거는 뭐 팩트죠 당연히? 여전합니다. 네, 저희가 마켓쉐어를 뭐 거의 다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근데 약간은 저희가 6월 초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LNG가 좋을 거야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우리가 61척을 받았어요. 한국 조선이 사상 최대였었어요. 작년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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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받은.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 근데 작년이었고 예. 올해 딱 들어와서 우리가 올해 100척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정도로. 아, 실제로 프로젝트 너무 많았어요. 뭐 전쟁 나요 어디? 아, 갑자기 수출 프로젝트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카타르, 모잠비크에서 두 개,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얘네들이 물론 인도 시점이 2023년, 2024년이어서 좀 멀 수도 있죠. 근데 전 국민들이 대충 알게 된 게 뭐 카타르 100척 이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얘가 나와버리면 너무 많은데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기대감을 쭉 가지고 있다가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 정도에 갔는데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한번 20척밖에 안 나온 거예요. 느리네. 발주가. 네, 그렇죠. 20척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회사들의 체크를 해보니까 회사들이 뭐 이제 내부자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뷰를 공유하는 거죠. 카타르는 올해 힘들 것 같고요. 내년일 것 같고 모잠비크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약속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듣고 투자자들이 야, 우리 기대감이 너무 과했구나 라고 하면서 팔았구나. 7월, 8월 중순에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대차게 주가가 빠졌던 거죠. LNG 운반선 말씀이죠. LNG 운반선. 네. LNG 카타르와 운반선. 모잠비크는 갑자기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원론적인 건데 수출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수출 프로젝트를 원래 필드는 있었고요. 언제든 개발할 수 있는데 저 가스전이 있었는데 안 파고 있었던 게 있었다. 안 팔고 있었고 이제 이걸 파서 팔아야지. 라고 이제 계획을 해서 쭉쭉쭉 흘러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특히 카타르는 지구에서 작년에 한 3억 2천만 톤 정도의 가스가 LNG 상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요? 이제, 네. 사용하는 건 35억 톤을 넘게 쓰고 있고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 한번 내가 볼 때는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 뭐 저기 수성, 목성 이런 데까지 내가 볼 수 지구에 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3억 5천만 톤, 8천만 톤 정도의 캐파가 있고 가동률이 한 80%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카타르가
7,700만 톤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던가. 그럼 2000년 중반부터. 20%? 조금 넘죠. 네, 뭐 하여튼 그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마켓셰가 되게 높았는데 네. 그 한 10년 동안에 호주도 막 프로젝트가 나오고 북미 셰일가스도 나오고 하니까 자기 마켓셰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추가로 생산을 해서 수출을 나가야 되겠다. 빨대 하나 더 꽂을래. 3,300만 톤인가 50% 정도 캐파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작년 초에 발표했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LNG선 언젠가 나오겠네. 그리고 이제 뭐 EPC 발주도 하고 이거를 시공할 EPC 업체도 정하고. EPC가 뭐예요?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어떤 플랜트를 네. 설계하고 자재를 사서 건설하는. 아, 해외, 예, 해외 공장 플랜트. 짓는 거. 네, 공장 짓는 거. 네. LNG 파내는 공장 짓는 거. 그런 계획 이미 발표했었고 LNG선은 이 플랜트가 언제 완공되는지를 보면은 네. 그렇지. 그 시점 전부터 해서 인도돼야 되겠네. 그렇지. 예.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해도 네. 한 2, 3년 걸리니까. 그렇죠. 예. 만드는 것도 2년, 3년 걸리니까. 네. 근데 이게 내년이어도 되고 올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시장 플레이어들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라는 포지션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 나올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주가에 막 반영을 했던 거죠. 근데 한 달 반 동안 얘네들이 올해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빠졌는데 실제로 카타르에서 발표가 나온 게 이 LNG선을 발주할 선주를 네. 자기들이 직접 선대를 운영하기도 하고 남에게 맡기기도 하거든요. 아, 선주? 네. 선주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또 네. 그 주가가 빠지고 있는 사이에. 네. 내년 하반기? 그러면 이 LNG 캐리어 선주라면 해운사 네, 배달해 주는 업체? 네, 해운사. 대한통운 같은 택배라면? 대한해운. 그러니까 우리 네, 현대상선 같은데 네, 한진해운 현대상선 네. 한진해운 없어졌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대신 발주를 해주거든요. 네. 월 얼마씩 받고 그거를 내년 하반기에 결정하겠다라고 실제로 발표도 했죠. 네. 그래서 카타르는 사실은 내년 하반기 계약인데 또 엄밀히 좀 얘기 드리고 수 있는 건 이 친구들이 한 80석 정도가 필요해요. 카타르만? 네.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0척씩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국의 삼성대 현대밖에 없고 네. 과거에 정말 많이 만들 때도 이 친구들이 40척 좀 넘게밖에 안 만들어 봤거든요. 합쳐서? 네. 합쳐서. 그러면 오버캐파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 이제 LNG 건조캐파를 계속 늘려야 됩니다. 네.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아무 약속도 안 하고 그때 가서 해운사를 정하고 해운사가 발주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못 받겠지.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버스 슬롯이라고요. 이게 딴 애들이 채가게 되면 내가 LNG를 건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중에 뭐 공시를 할 수 있는 잔고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계약 형태는 아니어도 한국 조선사들한테 약속해줘. 예약. 네, 네. 그런 행사는 있을 거다. 그런 세레모니는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LNG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다가 작아졌는데 최근에 네. LNG선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모잠비크 카타르가 너무 커서 그렇지 파푸아니기니라는 곳에서도 LNG 캐리 8척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삼성이 2척, 현대가 8척. 또 러시아도 계약은 아직 안 했지만 삼성이 15척의 기술 지원 회사가 됐어요. 기술 지원 회사는 이미 당연히 되겠지. 예, 5, 6월에 됐는데 아무 계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뭐야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계약도 15척 중에서 일부를 올해 중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없네라고 했다 다시 뭔가 쫙쫙쫙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잠깐만 여기서 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런 나라들이 안 캐던 나라가 이제 새로 캐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LNG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늘 공급단만 얘기하거든요. 미국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고 나이지리아에 파푸아니기니 있고 이거 누가 다 쓰는데요? 라는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좋은 질문이었구나. 예, 그렇죠. 흔한 질문이죠. 사실은 얘들아 주석이다. 근데 제가 대답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원래 일본, 한국, 대만 순서로 LNG를 가장 많이 네. 수입을 하다가 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게 수입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발전소도 크게 늘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근데 이 몇 년 사이에 중국이 2등까지 올라왔고요. 인도가 4등으로 올라갔어요. 소비량에서? 예, 예. 수입 국가로서.
근데 그 나라들의 LNG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급단은 늘 필드를 가지고 있고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얘네들이 프로젝트를 FID,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팔려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늘 이제 필드를 개발해서 우리 수출할 거야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에 800만 톤 규모다. 8MTPA다라고 하면 100만 톤씩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사가요. 중국도 사가고 인도도 사가고 스페인도 사가고 프랑스도 사가고 미리 사가겠다고 네. 너희가 네, 이거 캐면 사갈게? 네, 네. 장기공급계약 맺는 겁니다. 생산하기도 전에? 네, 그렇죠. 그래야지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만 또 발주가 나가겠죠. 그렇죠. 렌즈 캐런티 시파이낸싱의 개런티가 되는 거죠. 제일 하단이죠. 렌즈선 발주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예전에 하는 우리 정주영 아저씨가 네. 백사장 사진만 네. 갖고 가서 했다는 게 뭐 특이한 일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좀 특이하긴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다는 건 사는 거지만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나요 그거? 니네가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서 천연가스를 캐내서 네. 이런 배를 발주해서 그렇게 절반 가스는 이제 지하나 저 바닷가에 있는데 네. 이거는 정주영 할아버지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사람이 가서 하니까 이거는 어쨌든 좀 아,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단은 정말 많나요.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FID가 얼마나 내려지는지 보면서 앞으로 한 포워드로 한 3년 5년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FID라는 게 뭐예요? 최종 투자 결정, Final Investment Decision. 네, 다 팔렸고 금융도 땡겨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제 정성적으로는 내가 LNG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발전소를 짓고 싶고, 네. 에탄 돌리고 싶고, 뭐 화공단지 돌리고 싶고, 난방하고 싶고를 공급이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LNG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내가 발전소 지을 거야라고 이제 국가별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공급이 충만할 때 수요도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호 관계가 있구나. 네, 네. 공급이 있어야만 저기 가스전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수요가 아니, 공급이 나온다 그러면 네. 그러면 내가 발전소 지을게. 해볼까? 아 이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가스가 없어요? 우리 석유화학단지 같은 거나 네. 만들 때는 야 과연 우리가 이런 거 만들면 우리에게 줄 원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원유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원유도 예전에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늘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일부는 또 이제 스팟 시장이 되게 활성화됐죠. 내가 우리가 리파이너리를 돌려야 되는데 장기 공급 계약이 절반 정도 채워주고 있고 나머지 기름이 갑자기 여기서 비어도 스팟으로 막 사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기름이니까 탱크에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LNG는 이거를 액화해서 마이너스 165도의 압력을 넣어서 액화시킨 상태로 계속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주문 제작해야 된다. 매일매일 이거구나. 조금씩 날라가요. 기름이야. 아. 네, 탱커선 위에 올려가지고 그냥 뭐 유가 떨어질 때 보관도 하거든요. 네. 뭐 1년. 아, 이게 유실됩니까 이게? 네, 조금씩 날라갑니다. 기체니까? 네. 막아도 날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에 잠궈놔도? 그렇죠. 네, 날라갑니다. 어떻게 잠궜는데 날아갈까? 신기한 놈들이네. 동백을 뚫고 날아가. 그게 더 어렵겠다. 이거를 이렇게 막 들나가게 잡아주는 것도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막 1년씩 이렇게 막 어디다 보관해놓고 이럴 만한 성질이 아닌 거군요. 이거. 가스는. 네. 그 유실을 감안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신선한 저 가스를 계속해서 사오는 게 좋겠네. 잠깐. 그럼 우리 저 LPG 가스통 네.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네. 그거. 그것도 내비두면 조금씩 세요? 세지 않을까요? 그는 뭐 LNG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거 세지 말라고 난 그 철로 그 들로 만드는 줄 알았네. 들세라고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 엔진을 얼마나 세게 받느냐 이런 연비 같은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날라가는 레이션보다. 그렇겠죠. 그리고 LNG 상에서 세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2000년 초반만 해도 LNG를 수입하는 국가가 10개국 조금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한중일 아니 뭐 삼중일 대만 뭐 동북아 국가들 지금은 이게 35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수요가, 네, 수요가 늘었구나. 네, 근데 얘네들 많이 쓰진 않죠. 근데 LNG를 써보는 거야. LNG를 가지고 발전도 해보고 모범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된 LNG랑 LPG는 뭐가 다르죠? L, liquefied, 액화시킨 것도 같고요. 네. L은 내추럴 가스고요. 네. LPG는 프로파부탄 같은 페트롤리움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잉여 가스인 거죠. 기름, 부산물로 나오는 네, 부산물 가스. 부산물 LPG는 네, 네. LNG는 LNG는 천연가스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아주 낮은 온도로 액화시킨 게 LNG고 네.
또 LPG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낮춰서 압력을 줘서 네. 기체를 액화로 바꾼 게 LPG인 거고요. LPG는 그럼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가스전에서 유전에서 같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석유화학 단지에서 막 팔팔팔 기름 끓이고 이럴 때도 LPG가 나오고요. 유전에서 나오는 건 LNG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성분이 다른 거죠. 아, LNG랑 네. LPG는 성분이 네, 달라요? 네. 아. 천연가스, 페트롤리움 가스 두 가지가 있고요. 앞에 L을 붙인 건 액화를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연가스나 페트롤리움 가스나 둘 다 뽕 구멍 뚫고 나오면 그 녀석이 그 녀석이잖아요. 근데 뭐 성분이 다른 거죠. 얘랑 얘랑. 아, 네. 성분이 네. 다른 거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리다가 네네, 죄송합니다. 30개국이 넘어갔는데 네. 여기에서 트리거도 한국 조선이에요. 조선이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게끔 만들어준 거에서 절반 정도는 도움을 준 겁니다. 뭐냐면 LNG FSRU라는 게 있어요. 네? LNG FSRU?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그러니까 우리가 LNG 선박이 우리 평택항에 오면은 육상에 LNG 탱크에다 이게 가스를 붓잖아요. 보관하잖아요. 이 받는 역할을 앞바다에서 배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박이 오면 선박 대 선박으로 이 액화가스를 붓고 이 LNG 선이 정박되어 있는 이 받는 LNG 선박이 필요할 때마다 기화해서 육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아, 일종의 터미널 같은. 그렇죠. 터미널 역할을 배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선사가 만든 거예요. 조선사가 가장 많이 만들었고 시장을 먼저 열었고. 근데 왜, 왜 이렇게 하느냐. 아,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구나. 수요 창출에. 예, 그렇죠. 싸거든요. 지상에 탱크 짓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싸고 또 빨리 만들 수 있고 2년 정도면 LNG 선박 만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나라가 써보고 아 좋으면 더 쓸 거고 아. 또는 아, 별로면 이제 그냥 안 하고 싶은데 터미널을 지어보면 이거는 그냥 그렇지. 묶이는 거잖아요. 폐기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35개국까지 늘 때 조그조그만 국가들도 많아요. 자금 여력이 없는 근데 대규모 몇 점을 투자해서 터미널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얼마를 주면서 그 배준 몇 대 네. 이리 와 그러는구나. 리스 리스 네. 쓰고 필요 없으면 갖고 가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안 짓고 네. 여객선 두 대 그냥 세워놓고 거기서 너 먹고 자 이런 그, 얘기랑 비슷한 그거까지 우리나라가 다 만든다는 거예요. FSRU 국가도 네. 네. 아. 다 이래요. 한국 와서 만들고 또 근데 개조를 하게 돼요. 기존 LNG선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기와 설비 달고 개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시장이 반반 나눠져 있죠. 이 개념을 연 게 물론 해외 엔지니어링 하우스들이지만 한국 조선사들이 이거를 이제 담당하고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모로 LNG 이 물동량이 늘어나면 뭐 그냥 운반하는 선도 그렇지만 요 그 탱크 같은 이 아저씨들도 많이 팔리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계속 네,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 우리의 문제는 네. LNG는 원어브였거든요. 여러 포터블러 중에 하나인데 얘만 좋다라는 거예요. 얘만 여전히 얘만 좋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네. 탱커 네. 다 안 좋고 네. 여태 안 좋았고 얘가 근데 고가 저 뭐 고부가 가치라는 네, 좋은 배죠. 그럼 됐죠 뭐. 그런데 네.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LNG 선만 막 잔뜩 만들 수가 없어요. 도크를 예. 그렇죠. 예. 이 배의 특징은 도크에서는 똑같이 2개월 정도 머무는데 야드의 해안선에다가 배들을 다 걸어두고 마무리 공정을 하거든요. 테스트하고 뭐 장비 갖다 꽂고 이런 의장 암벽 의장을 하는데 일반 선박들은 2, 3개월 정도에 끝나는데 LNG선은 본행제 작업 때문에 8개월, 9개월, 10개월을 있어야 돼요. 삼성 대우 현대가 암벽 길이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네. 암벽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암벽이 그냥 해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벽이죠? 네, 안벽. 안벽. 니은. 발음이 안 좋아서 암벽 네. 쿠웨이인데 네. 여기 8km 정도의 암벽에 네. 24척, 5척 정도를 동시에 걸어둘 수 일단 있어요. 일단 붙여야 된다는 네, 거죠. 붙여둘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네. 뭐 치라고 뭐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일반 배를 만들면 2, 3개월 암벽 의장을 하니까 네. 24 곱하기 4하면 한 100척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LNG선은 9개월을 머물러 버리니까 24척? 1년에 나머지 3개월에 또 24척 나누기 8, 4 하면은 8척? 예. 1년에 LNG선만 만들면 30척 조금 넘게밖에 못 만드는 많이 못 거죠. 만드는구나. 그러면 암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정에서는 좀 놀아야 되는. 그러네.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약간 믹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LNG선만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다른 배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인데 최근에 좀 발주가 확 나오고 있는 중. 다른 배, 다른 선 정도? 네, 그렇죠. 다른 선종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23,000 TEU 컨테이너 삼성이 6척 받았는데요. 그런 건 그냥 단발인 거고 컨테이너? 네, 큰 변화가 지난 보름 사이에 삼성이 10척, 현대중공업이 14척의 탱커를 받았어요. 원유 운반사. 네, 삼성은 아프라막스라고 좀 작은 거고 현대는 VLCC라고 되게 큰 거를 받았는데 두 수주의 공통점이 LNG 추진 선박입니다. LNG 추진 선박. 아, 조금 전까지 우리 얘기한 건 LNG 운반선. 운반선이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건 LNG를 연료로 떼가면서 그렇죠. 달리는 배? 그렇죠. 예. 이거를 뭐 LNG 추진선, LNG 퓨엘, DF, 막 듀엘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리고 엔진이 좀 다르겠네. 네. 엔진이 다른 거죠. LNG 페일로 계속 LNG 추진으로 저는 계속 부를게요. LNG 추진. LNG 추진. 네, LNG 추진선. 우리 신과 함께는 광고로 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잠시 그러면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빛 피즈.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자, 우리 광고주분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LNG 추진선. 네. 네. LNG 추진선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저번에 IMO 황산화물 규제 얘기 드리고 갔는데요. 내년부터 모든 선박이 기름을 3.5% 정도 황합류량을 예전에는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0.5%로 팍 줄입니다. 환경 규제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유황유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죠. 안 지킬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2016년부터 발주가 줄었던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하느라고. 아, 선주들도 네, 네. 눈치 봤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은 기존 선박에도 이제 뭐 개조를 할 수 있는데 새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년부터 뭔가 규제가 바뀌어. 이걸 지키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새로운 그 선택지를 던져주면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눈치 봐야죠. 고민이 그 옵션 달 거냐 말 거냐 때문에 그쵸, 두 가지 옵션이 있었죠.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스크러버라고 하는 일종의 엔진 후단에 이 황을 잡아주는 장비를 설치해도 되고요. 선박 가격 대비 3% 정도가 추가 투자비가 붙어요. 스크러버 다는데? 예, 예, 예. 그건 기존 선박에도 달 수 있고? 기존 선박에 달면은 추가로 더 공사비가 들고요. 다는데 설치비가 예, 떠드는구나. 기계값이 3%고 사람들이 이제 뚝딱뚝딱 떠내고 스크러버를 달아야 되니까. 기왕패 만들 때 다는 게 싸네요. 그렇죠. 근데 개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유황유 가격이 되게 비싸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투자비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3년 정도면. 네. 아무튼 지금 근데 스크러버가 있고 네. 두 번째는 LNG 추진 엔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자체를 네, 바꾸는구나. 네. 예전처럼 기름, 벙커나 디젤을 쓰지 않고 천연가스로 선박을 추진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신조선가가 20%가 올라갑니다. LNG 추진을 네, 하면? 네. 아니 그 배 가격이 아니면 엔진 가격이? 배 가격에 그만큼 붙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비싸네. 그러니까 하기 싫죠. 그동안 안 했던 거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LNG 벙커링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벙커링?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항만에 왔는데 이 배에 LNG를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아, 가스 충전소. 네, 네, 네. 그렇겠네.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막 왔다 갔다 아무 때나 갈 배들이 이걸 못하는 거죠. 아, 저 부두에는 그게 없어. 네, 그럼 거기 네, 못 가는구나. 네, 네. 갈 수 있는데 나오질 못하는구나. 네. 근데 이 LNG 추진선이 천연가스도 쓸 수 있고 디젤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두 가지를 다 쓸 수는 있어요. 기름. 엔진이요? 네. 듀얼 퓨엘. 아. 듀얼 퓨엘. 두 가지. 그래서 듀얼. 듀얼 퓨얼. 근데 이제 천연가스를 경유로도 가고 가스로도 가고. 네. 근데 가스로 가는 게 더 싸죠. 지금 이제 가격이랑 연료의 파워랑 해서 계산해 보면 싸고 네. 그 환경 규제도 또 맞추는 거고 맞추고 네, 네. 듀얼 퓨엘은 저 영국식 발음이에요? 경상도식 발음. 듀얼 퓨엘. 네. 아 그래 아니 전 네. 보통 알고 있긴 그냥 네. 듀얼이라고 하잖아. 퓨얼로 알고 있는데 아, 듀얼 퓨엘이라고 해서 앞뒤가 좀 바뀌었어. 네. 아, 그래요? 듀얼 퓨엘이라고 해서 그래서 LNG 추진이라고 하게 LNG 추진선. 그래서 더블로 이제 네. LNG도 되고 그 디젤도 되는. 근데 보름 사이에 네. 아 이거는 근데 2017년에도 러시아 애들이 현대에다가 네 척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AET도 삼성에다 두 척을 발주했고 우리 포스코도 벌커선을 현대중공업에다 두 척 발주했고 올해도 두 척 발주했고 LNG 추진으로.
슬슬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CMA, CGM이 22,000 TEU 컨테이너에 LNG 추진을 선택을 했는데 CMA 뭐예요? CMA, CGM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근데 아, 선사예요, 네, 선사. 네, 프랑스의 컨테이너 운영 선사예요. 한진해운, 현대상선. 네, 세계 한 2, 3등 하죠. 네. 얘네들이 중국으로 가버렸던 적도 있어요. 2년 전에. 이거 사러? 아니요, 이 배를 발주하는데 중국에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러. 네, 그렇죠. 이거 사러. 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거는 중국이 잘 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중국이 금융을 대신 대출을 다 해줬어요. 뭐 97% 중국 돈으로 해준 거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손해 볼 게 없으니 간 거죠. 대출해줄 게 중국 조선사한테 네. 주문을 당연하죠. 중국에서 해라. 근데 이게 인도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좀 사고가 나면 좋은 거죠. 잘 안 나오고 막 퍼포먼스가 안 좋고. 아무튼 이 CMA, CGM을 빼고 모든 발주는 우리가 다 받고 있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연초부터 쉘이 VLCC를 LNG 추진으로 한 10척 할 거야 라고는 루머는 쭉 돌고 있었는데 쉘? 예, 쉘이. 근데 8월 19일에 삼성중공업이 갑자기 VLCC 30만 톤짜리가 아니라 12만 톤짜리를 받은 거예요. 쉘로부터? 예, 쉘로부터. 근데 발주처는 잔금상선이죠. 쉘은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잔금상선 우리나라 한국의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통해서 용선 발주라고 합니다. 용선 발주를 시킨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설명 좀 해줘요. 회사 이름이 잔금상선이에요? 네, 잔금상선. 쉘 잔금, 대잔금 아 잔금 잔금상선. 쉘이 직접 선대를 운영하지는 않고 이 배를 내가 한 7년 쓸 거니까 너네가 대신 선박을 발주해서 우리한테 7년 동안 빌려줘. 아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돈을 얼마 줄? 아, 캐피탈사처럼 네. 리스할 때처럼. 네, 네. 그러니까 용선이라고 하죠. 네. 용선. 자동차로 치면 장기 렌트카구나. 그런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구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상으로 안 났더니 갑자기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쉘이 계속 기다렸던 VLCC를 어떤 캐피탈 마리타임이라고 하는 그리스 선주를 선택했고 이 그리스 선주가 현대중공업에 10척 확정적 플러스 옵션 4척을 발주를 한 겁니다. 갑자기 보름 사이에 이 LNG 추진선이 24척이나 나와버려요. 확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계약서를 찍어서 무조건 만들 거고 10척은 나머지 4척은 하는 거 봐서? 같은 예. 가격에 4척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옵션을 늘 달아요. 예. 우리 선주들한테 계약을 할 때 약간 보너스 같은 거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주기도 하고 두 달, 석 달 주기도 하고 6개월 주기도 하는데 그 3개월 사이에 업황이 막 바뀔 때 업황이 막 좋아지면은 와, 이 옵션을 행사를 해버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나 옛날 가격으로 해줘. 네. 좋은 거죠. 근데 옵션은 가격이 앞에 계약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것도 다 이제 협상하는 나름. 근데 아무튼 갑자기 24척의 LNG 추진 선박이 나온 거죠. 네. 네, 의미가 상당히 큰 게 앞서 얘기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이 IMO 황산화물 규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그래도 스크러버를 달고는 좀 발주가 나왔어요.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선박의 70%가 스크러버였었어요. LNG 수준이 1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스크러버는 여러 가지 좀 공격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중간에 또 CO2 규제 들어오면 뭘 또 달아야 되고 또 항만별로 이 스크러버를 운영을 못하게 한 항만도 있고 뭐 중간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LNG 추진이 좀 더 길게 먹히는 기술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서 애들이 안 하다가 이번에 비쌈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배후에 모두 쉘이 있습니다. 로얄 도치 모두 배후에? 이 선박 발주에 24척 선박 발주에 뒤에는 다 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쉘이 일단 아, 난 전략적으로 그냥 LNG 추진선으로 갈란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네. 이 24척 전에도 JP 모르간을 통해서 미포에 발주한 화학 제품 운반선도 쉘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LNG 추진선이었고 우리 한국 조선이 최초로 받은 러시아 SCF 말레이시아 AT 선박도 쉘이 용선을 해서 갔어요. 투기 발주한 걸 가져갔어요. 또 운영할게. 그래서 로얄 더치 쉘이라고 하는 이 오일 메이저가 이 LNG 추진선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인 거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이제 증시용으로 뭐 이렇게 뭐 옷대가 딱 쓰면 그러면 이제 쉘을 보고 있던 엑슨 모빌이라든지 뭐 아니 브리티시 페트롬의 BP라든지 이런 놈들도 야 우리도 저로 가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LNG 추진선이 쭉
그렇죠.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바로 딱 얘기하신 게 엑슨모빌입니다. 근데 이게 쉘이 이거를 발주할 때 프랑스 토탈도 이거를 협의 중이었대요. 그래서 쉘이 먼저 나오냐 토탈이 먼저 나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금요일 그저께 외신 보도가 나온 게 엑슨모빌이 한국 조선사 세 곳과 LNG 추진 VLC 8척을 협상 중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애들이 오일 메이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려 토탈도 하고 있고 엑슨모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LNG 추진 선박이 쫙 늘어날 수 있는 변곡점을 발견했다. 원유 싣고 다니는 배죠 이게? 네. 원유 싣고 다니는 배인데 선박의 추진을 천연가스로 하겠다. 쉘 입장에서는 원유를 사가는 고객한테 네. 원유를 배달해줘야 되는데 네. 그 배달용 배를 이번에 개비한다는 뜻이에요? 배달용 배를 LNG 추진으로 이게 선대를 바꾸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신규 투자일 수도 있고 원유를 누군가 더 사가니까? 네. 더 사가는 용도일 수도 있고 기존에 배달해주던 배가 낡아서 교체 발주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 LNG 추진선의 문제는 네. 이게 뭐 저 곳곳마다 주유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충전소. 네, 충전소. 네. 그 충전소를 그럼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걸 같이 확보하면서 발주를 합니다. CME, CGM도 중국에 발주했을 때 네. 동시에 LNG 벙커링 계약도 같이 맺었어요. 아. 너네가 이 지역에서는 너네가 해줘. 이 지역에서는 너네가 해줘. 국가별로도 벙커링 인프라를 막 투자를 하고 있죠. 한국도 부산항에 싱가포르도. 근데 이게 무슨 우리 소비자처럼 네. 뭐 배가 뭐 정프로도 좀 먹다가 그거 맛있어 나도 좀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배가 워낙 큰 물량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특히 벙커 같은 경우는 그 노선도 딱 결정한 상태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시 파이낸싱을 하거든. 예를 들면서 이거 저 두바이 예를 들면 카타르에서 그 상하이 항까지 용선한다 이거 한 7년 한다. 그러면 상하이에만 벙커링이 있으면 되잖아. 그쵸. 사실 이 상선 같은 경우는 뭐 셔틀도 있어서 막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지만 오일 벙커는 이제 탱커는 딱 거기 그 구간에 용선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지. 벙커링 시설과 이거 배 짓는데도 한 3년 걸리니까 그런 얘기죠? 네. 아니면 저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저 크게 충전소 하나 생기면 잘 되겠네요. 말레이시아도 그런 LNG 벙커링 배스를 잔뜩 집어넣겠다라는 그렇습니까? 그쪽을 해협을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벙커링 배스를 잔뜩 깔아놓고 지나가는 중이다. 중간에 거기서 충전 네. 더 하고 네. 가라. 야 그런데 이렇게 핵심 부품 소재나 뭐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 좋겠네. 네. 네? 그거 얘기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조선사가 왜 좋은지를 먼저 우리 조선사가 대물생집이라고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CME, CGM을 뺏긴 이후에 네. 나온 모든 LNG 추진선을 한국 조선사가 받고 있어요. 방금 뺏긴 건 중국으로 네, 뺏겼다는? 중국 뺏긴 거 그거 CME, CGM 거 빼고는 근데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시면 이 배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가스 추진 엔진이라는 거는 LNG 선박에서 한 뭐 몇 년간 사용을 했지만 이걸 일반 상선에 적용을 해서 LNG 연료 탱크도 놓고 파이프라인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좀 무서울 거잖아요. 처음 해보는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그래, 가스잖아. 가스잖아 그리고. 네. 가스는 터지잖아. 그렇죠. 되게 무섭고 이거는 처음 만들어 보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설계를 잘 빼줘야 돼요. 누가 설계를 가장 잘하겠어요. 한국의 탑티어 조선사들이 먼저 이제 쫙 설계 도면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얘도 만들고 쟤도 만들어 보면은 물론 품질은 한국에 더 좋지만 가성비가 중국에 더 좋아라고 하면 중국에 가는 유로 선주가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이 선박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는 문제가 아닌 거죠. 확실한 데서 만들었죠. 또 발주하는 친구들도 지금 쉘이 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싸다고 해서 약간 더 싸다고 해서 세컨티어 조선사 가고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프론티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량 조선사, 한국의 최고 잘하는 조선사들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LNG 추진 선박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마켓셰어가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나오는 만큼. 우리만 받는 배들인 그렇겠네요. 거죠. 그래서 쉘 나왔고 아까 엑스모빌, 비토탈 그리고 이제 쫘샤샤샤 늘어나주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수주하고 도포 채우고가 되게 편해질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LNG 수송선만 했을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문제점도 그렇죠. LNG 네. 추진선이 커버해 버리는 그렇죠. 부가가치도 있고 네, 네. 삼성이 받은 아프라막스만 해도 이 배는 삼성이 잘 안 하던 배예요.
도크가 아프라막스 도크가 있긴 한데 가격이 싸고. 아프라막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선박의 크기가 탱크가 VLCC가 30만 톤짜리가 있고요. 30만 데드와이톤인데 이 배는 30만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보다 좀 아래급 사이즈가 18만 톤짜리 스웨즈막스가 있고 스웨즈 운하 통과할 네, 정도. 그렇죠. 처음으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한 이 사이즈 배였고 그다음에 아프라막스는 12만 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크기예요. 배가 좀 작죠. 그건 어디 통과 기준이에요? 스웨즈 아프라막스는 다 통과하겠죠 뭐. 네. 조그마하니까 처음으로 작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네, 아프리카 아래쪽을 지나가면 아, 그래서 네, 뭐, 예, 사실 그게 또 큰 배일 수 있는데 그 원래. 예전에는 컸던 거죠. 큰 배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배는 중국 애들 또 막 트라이를 해요. 탱커는 VLCC는 이제 워낙 빅스리들한테 밀려서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그래도 탱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만들면서 탱크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막 시도를 하는 선종이거든요. 아프라막스가? 네. 실제로 상반기 때 중국 존사들이 아프라막스를 한 30, 40척을 받아갔어요. 탱커를? 가격을 막 쳐서. 근데 이걸 막아주던 게 한국의 SPP, STX, 성동, 한진중공 수비 같은 아. 이걸 잡아주던 선종이었는데 얘네들이 힘들어지니까 아. 중국애들이 막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 선종은 원래 우리나라 3사, 그러니까 네. 대우조선이나 현대 이런 데 안 했어요? 네. 우리 중소형 존사가 많이 하죠, 선종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아까 스웨즈막스 얘기했나? 파나막스는 어떤 크기? 스웨즈막스는 18만 톤짜리는 현대도 좀 하고 삼성도 하고 뭐 그리고 중국 애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한국이 좀 더 지키고 있는 선정 크기로 치면 VLCC가 제일 큰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웨즈 아프라막스 파나막스는 아, 파나막스는 벌커에서 부르는 선정이에요. 파나막스는 저, 네. 저 벌커 유조선에서는 네, 파나막스라는 네, 네. 용어를 안 써요? 네, 네, 네. 오, 그렇군요. 근데 그 삼성은 아프라막스 도크에서 네. 이게 그 아프라막스 배가 한 4,800만 불 하는데 셔틀 탱크를 만들었어요. 셔틀 탱크는 바다에 저기 떠 있는 FPSO에서 가서 생산한 기름을 받아오는 배거든요. 좀 더 고부가치 선정이죠. 아프라막스 탱크 크기인데 가격이 1억 달러, 1억 2천만 달러 하는 겁니다. 비싸구나. 네. 네. 그래서 고부가치 선을 지어야지 돈을 남길 수 있고 중국과 경쟁이 가능한 거죠. 셔틀 탱크 전에는 드릴십을 만들었어요. 6천억 원짜리, 6억 달러짜리. 드릴십. 바다에서 드릴십 막 뚫는 거. 근데 의미는 DF 아프라막스 탱크는 삼성중공업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 좀 더 남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저거 저 LNG 추진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게 쟤네들하고 경쟁하느라 가격 깎아주고 마진을 포기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남기는 배가 되는 거죠. 작은 배. 니네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중국 가려면 가든지. 가서 너 사고 나면 니네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배짱 튀기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작지만 그게 작동할 수 있는 LNG 추진선이다. 네. 근데 그 삼성이 아프라막스 탱크 그렇게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들 중에서 호주의 BHP라고 하는 그 철광석 수출하는 회사가 21만 톤짜리 뉴캐슬막스 벌크 14척이 필요하대요. 벌크선을도 네. 네. 이거 추진선으로 한다? LNG 추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1만 톤, 뭐 18만 톤짜리 벌크선들은 한국 조선이 못해요. 중국이랑 가격이 워낙 안 맞아서. 워낙 싼 선종이다. 네. 중국은 완전 뭐 벌크선은 별거 없으니까 배 모양만 만들고 이렇게 뚜껑만 덮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DF LNG 추진 벌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경쟁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퓨엘이니까? 네. 네. 듀얼페리니까. 또 의미는 우리가 우리가 잘하던 선종을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지킬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 때문에 포기했던 선종까지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근데 그 엔진 바꾸는 게 엔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면 엔진에 따라서 배 전체가 싹 뭔가 좀 설계가 바뀌고 뭐 이렇게? 설계가 살짝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LNG 연료 탱커가 기름 탱크보다 부피가 두세 배 커요. 똑같은 파워를 내려면 전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일반 벌크나 탱크는 배 위에다 올리죠. 뭐 쉬운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배 위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때 헐에다가 집어내야 되고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설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 위에 LNG 연료 탱크 멤브레인일 수도 있고 타입 C 탱크일 수도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금요일 날 보도에서 확인했는데 네? 엑스모빌이
한국의 빅3하고만 협상을 하는 이유가 이 타입C LNG 연료 탱크가 중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 자, 그러면 멤브레인하고 타입C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멤브레인은 이미 LNG 선박에서 천연가스가 액체 상태로 변한 것을 담고 가는 보호벽입니다. 그게 이제 멤브레인 타입이 있고요. 또 다른 타입으로 이제 이거를 보냉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타입 C, 타입 B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타입 B가 옛날 그 모스입니다. 동글동글한. 동그란. 아, 네. 멤브레인은 저 프랑스 회사에서 네, GTT 하는 GTT 회사의 거. 원천 기술인 네. 거고요. 근데 LNG를 담아가는 네. 안날라가게 저온으로 액화시켜서 근데 이게 멤브레인 타입이 가장 그 가스가 누출이 적게 되게끔 막아주는 건 거죠. 현재까지 그렇죠. 네. BOR이라고 네. Blowout Ratio가 네. 가장 낮은 거죠. 근데 비싸죠. 그래서 LNG 운반선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상선에서 LNG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료로 담고 다니는 LNG는 양이 많지 않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아, 좀 날아가도 네. 또 양이 적고 또 구조적으로 타입 C로 해도 충분히 덜 날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VLCC에 들어가는 LNG 연료 탱크가 7,000 CBM 정도래요. CBM은 세제곱미터입니다. 7,000. 근데 LNG 운반선은 17,000,000, 그러니까 천만, 10만, 17만 CBM입니다. 아, 네. 네. 싣고 다니는 가스의 네, 부피가 네, 네. 아니, 물론 그렇게 훨씬 크겠지. 네, 당연히 네. 이건 목적이 LNG 수송이고 이거는 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소나타의 뒤에 보면 LPG 그거 뒤에 트렁크 있잖아. 네. 그러고도 집 많이 싣는데 그렇죠, 뭐. 네. 네. 그래서 CMA, CGM이 그 최초로 수주했던 22,000 TU 컨테이너에는 멤브레인이 들어갔었어요. 워낙 컨테이너는 빨리 가야 되고 연료 탱크가 커야 돼서 근데 VLCC, 아프라 탱크 이런 수에즈 탱크 이런 것들은 타입 C 탱크가 들어가는 거죠. 네. 타입 C는 네. 우리 조선사만 한다? 우리 한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고 또는 이게 되게 좀 간단한 그냥 둥글둥글한 탱커여서 중국도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보도상에서는 중국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은 타입 C 탱크를 외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국 조선사하고만 협상하고 있다. 보도가 어차피 멤브레인은 핵심 기술을 프랑스로부터 한국도 네. 사와야 되고 네. 중국도 사와야 네. 되니까 네. 비슷한데 네. 타입 C는 좀 싼 거잖아요. 저게 네. 사실 멤브레인이면서 네. 그렇죠? 네. 그것을 한국 조선사에서 하는 것이 네. 가성비도 훨씬 네. 좋다 네. 이런 뜻이네. 네. 그렇죠. 근데 중국에는 멤브레인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없어요. GTT 원천 기술을 같이 쓸 수 있지만. 네. 근데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 빅3이 다 좋은 거야? 아니면 셋 중에 더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순서로 이 LNG 추진 선박을 많이 받았고 이미 내보낸 배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상선에서 LNG 추진을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별도로 영업하고 있나요? 영업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작년에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VLCC가 LNG 추진을 달 뻔했고 수주할 뻔했었는데 현대상선이 그냥 스크럽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선 레코드가 아직 없다. 그게 기술의 문제예요? 아니면 두 회사 합병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영업해올게. 어차피 합병하려는 목적이 둘이 영업 경쟁 안 하려고 했던 게 그거는 아니잖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2017년부터도 합병을 갑자기 하게 된 건 작년이잖아요. 2017년에도 없었던 거고 대우는 레코드가. 17년에도 네, 없었고 네, 네. 합병 발표가 올해 아니에요? 올해 초 아니에요? 올해였네요. 올해 초죠. 올해 초. 올해 초에 그 주가 피크 찍었을 때가 그때 아니에요? 아 맞다. 올해 4월 네. 아니에요? 3, 4월. 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17년 올해. 18년에 또 대우조선해양은 수주가 없었던 거죠. 영업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니, 영업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째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게 뭐 기술 개발의 준비인지 그런 거는 내부적인 사정은 들기 어렵고 그런 것도 공교롭게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데서는 계속 지고 있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공교로울 수도 있다.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엑스모빌의 VLCC는 또 대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늦지만 따라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IMO 2020? 네. 그게 이제 나쁜 기름 나쁜 거 많이 배출하는 네. 그 기름은 배에서 쓰지 말아라 네. 라는 규제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규제라는 게 굳이 안 지켜도 누가 벌금 매길 주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동안 이거 뭐 안 지켜도 될 건데 내가 왜 생돈 써? 라는 생각으로 다들 머뭇머뭇했다는 건데 그렇죠.
생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건 뭔가 이 규제에서 누가 벌금 매기는 주체가 나타났기 때문인가요? 아, 이거는 IMO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 국가들 모두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렇게 하기로 한 다음에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은 각 국가별로 합니다. 국가와 항만이 레귤레이션을 이제 정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그 스크러버라든지 LNG 추진선이 아닌 배가 와서 그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울산항에 들어왔다. 잡히는 거예요. 아, 그럼 한국에서 너 이거 벌금 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압류 선주 선원 뭐 선장 뭐 구속 체포 이런 분들도 있던데. 근데 이게 국가별로 집계는 다 안 해봤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다 무시하고 벙커 떼고 다닐 거야라고 하는 의견이 정상적인 해운사들의 동태를 파악해 보면 없어요. 탈을 저유항류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느 항구에 가든 그 나라에서 벌금 매길 게 확실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까? 그렇죠. 벌금은 별거 아니에요. 벌금이야 이제 싼 기름 써서 남기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스케줄이 어긋난다는 거죠. 다시는 이 항만에 못 들어오고 이 배를 밴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배는 용선시장에서 스팟시장에서 내가 어디 어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못 들어와. 그 항구는 다시는 못 들어. 벌금은 내고 너는 다시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페널티를 하는 항만도 있고 뭐 다른 페널티가 있는 항만도 있고. 아니 그럼 그럴 걸 감안했으면 처음부터 지켰어야지 눈치는 왜 봤어요? 그거 되게 엄격한 레귤레이션인데. 아, 16, 17, 18년에요? 네. 어떻게 이 정도 지금 또 물어봐요. 지금 또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돼? 얼마나 강력해? 그러니까 규제가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2016년, 17년 초반에는. 그리고 에이 설마 그렇게 이걸 하겠어? 네, 지켜야 되겠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스크러버를 달 것이냐 LNG 추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신조에서는 고민이 됐던 거고요. 이게 레코드도 없는 기술들이니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들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스크러버 개조를 하거나 나이 어린 배들은 아니면은 그 규제 시기가 다가오면은 저유항류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용하려면 스크러버 달라야 될 거고 좀 싸게 배를 운영하려면 스크러버를 달아야 되고 돈을 써서. 원래 뭐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하면은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고 그잖아. 어느 과 갈란지도 보면 짝지가 어디 가는지도 좀 참고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거기다 트럼프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환경 뭐 이런 거 별로 고려치 않으니까 그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한 스탠스가 나왔다는 거죠. 환경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거는 뭐 미국 대통령이 황제이긴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국가들이 다 합의를 했고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2020년 1월 20년부터 얼마 안 남았나요? 안 남았어요. 근데 배를 인재 발주해요? 인재라도 해야지. 사실은 2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말은 2020년부터 시작하면 1월부터는 너는 못 들어와가 시작될 텐데. 저유항류 쓰면 되죠. 아, 기존 엔진에서 저유항류를 쓰면서 비싼 기름 쓰는 거죠. 그럼 당분간 또 뭐 약간 저 유예 기간 좀 주겠지 항만에서도. 근데 나라면 이미 늦은 거 한 서너 달러 맞잖아요. 1월 되려면 그럼 진짜 못 들어오게 하는지 벌금을 매기는지 그거를 눈치를 좀 보고 있다가 결정할 걸 굳이 넉 달 또 다섯 달 남았는데. 근데 배는 움직여야 되잖아. 지금 신조 투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존 선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신조 투자도. 아, 신조 투자.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으면 어찌 보면 미련한 거잖아요. 빨리 해야 2~3년 2020년에 데드라인을 맞추지. 기왕 늦은 거 서너 달 좀 기다려보고 2020년에 벌금 딱지 몇 개 날라온지도 보고.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데 석 달 먼저 하는 쉘은 왜 그래요? 굳이 왜 안 기다려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이 LNG 추진선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결론이 났다고 보겠지. 괜찮다라고 뭐. 결론을 냈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되겠다. 매길 거다. 선가 올라가면 괜히 또 손해 보잖아. 미리 선제적으로 하면 싸게 할 걸. 공부를 좀 미리 하든가. 왜 막판에 석 달 남기? 고민스러웠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뭐 잘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자 LNG 저 선도 LNG 그러니까 운반선도 잘 될 거고. LNG 추진선도 엄청 전망이 좋네요. 네, 시작된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건가. 조선 이 동네에서 제일 그럼 혜택 많이 볼 분야가 어떤 쪽이면 예를 들면 엔진 만드는 데라든지 아니면 뭐
뭐 철판 만드는 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분야별로 좀 있을 거 아니에요. LNG 선에서는 예전에 얘기 중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같은 회사가 그 본행제를 만들어요. LNG 운반선에서 네, 제일 네. 중요한. 얘들은 사상 최대 잔고까지 올라갔고 내년에 실적도 또 성장할 거고 뭐 되게 좋을 겁니다. 네. 한국카본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아까 얘기드린 오 네. LNG가 올해 100척이겠네 근데 없네 그 구간에 7월 네. 8월에 엄청나게 빠졌죠. 8,000원 하다가 6,000원까지 내려갔죠? 네, 네. 대충. 네. 그래서 지금 얼마니까? 근데 최근에 그 보름 사이에 엑스모빌 컨테이너 LNG선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운반선에서 그 카본이 필요하다고 치면 엔진을 그러니까 추진선도 LNG 추진선도 당연히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타입 C 탱커라는 거를 네. 뭐 기본 설계 조선사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작할 수 있고 네. 또 한데 이거를 외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만든 LNG 추진선의 연료 탱커를 네. 내부에서도 만들고 비상장사 한 군데서도 만들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는 중인데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네. 현대중공업의 블럭을 만드는 회사고 선실을 만드는 회사고 블럭과 선실 네, LPG 탱커도 만들어주고 있는 회사예요. 현대중공업이 필요한 LPG선 LPG 탱커를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가 비슷한 이 타입 C 탱커를 제작을 하고 싶어 해요. 아직은 안 했지만. 네.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작년에 최초로 수주한 작은 LNG 선이 네. 멤브레인이 아니라 LNG 보관 탱크가 타입 C였거든요. 이게 30K이고 30K의 이 그 탱커 자체를 세진중공업이 수주해 갔어요. 30K라는 게 3만 톤? 그렇죠. 3만 CBM. 3만 CBM. 네네. 짜리를 세진중공업이 56억 원에 수주해 가서 타입 C 탱커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네. 만들 수 있는 LNG를 용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췄고 네. 미포한테 이걸 받아서 만들었고 이제 이걸 만들고 나면은 앞으로 미포의 소형 LNG도 계속 하겠지만 현대중공업들이 만드는 LNG 연료 탱커도 우리도 좀 줘봐라 우리가 만들어 볼게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친하니까 우리 여태 네네. LPG 탱커 잘해왔잖아. LNG 연료 탱커도 해볼게. 우리가 해볼게. 근데 이게 한 3천억 매출하는 회사인데 이 LNG 연료 탱커 하나가 세진중공업 목으로 큰 배는 한 15억, 작은 배는 5억밖에 안 돼요. 근데 상상을 해서 만약에 앞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1년에 한 150척 배를 만드는데 한 30척이 LNG 연료 추진선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 10억에 30척, 300억 정도 매출이 붙는 거죠. 3천억짜리 회사에 300억의 매출이 붙는 거예요. 10% 매출 증대. 예, 예. 근데 또 늘어나면은 500억 붙을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원래 영업 활동에 임팩트가 있느냐. 네네. 매출로는 그 정도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블락이나 선실이나 아니면 LPG 연료 탱크 중에서 LPG 연료 탱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남겼어요. 왜냐면 이게 땅을 되게 오래 차지하면서 이 야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잘 챙겨준 거죠. 탱크 만드는 예, LNG 연료 탱커도 LPG 탱커처럼 마진이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매출에서는 10% 정도인데 이익단에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긴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엔진 만드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엔진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네. 그리고 옛날 두산 엔진인 HSD 엔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예전 디젤 엔진보다 이 LNG 추진 엔진으로 바뀌면 MEGI XTF 엔진으로 가면은 네. 가격도 한 30% 올라가고 이익률도 더 난대요. 그래서 LNG에서 많아지고 하니까 HSD 엔진이 되게 좋아 보였던 거죠. 회사도 좋아지고 있고 흑자전환하고 그런데 그렇죠. 올해였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양을 가져가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이제 와장창 무너졌죠. 왜냐하면 HSD 엔진의 고객의 3분의 1은 삼성중공업, 3분의 1은 대우조선의 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가 대우를 가져가게 되면 대우조선의 양에 근조하는 선박의 엔진이 기존의 HSD 엔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엔진을 가져다 쓰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차 매출 잔고가 3분의 1이 없어지겠구나
라는 걱정을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건 거죠. 본업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M&A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군요. 손해볼 수 있는 거.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는 이 부분만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게 현대중공업 내부에 선박, 해양, 플랜트, 엔진 사업부 네 개 중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익이 더 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엔진 사업부 엔진을 안에서 만드니까 예, 그렇죠. 그 이익이 거기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LNG 연료 탱크 쪽에 세진중공업은 그 표제어를 업생으로 했어요? 업생이 무슨 뜻이에요? 아, 저희 조육제 전문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얘들아, 네. 세상에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없어지는 거에 주목해라.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업생, 이덥 되게 많이. 아, 네. 업생 이덥? 네, 네. 없던 아이템이 생긴 거다. 업생이다. 아, 그걸 업생이라고 그래요? 네, 그 조직만 아는 용어를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 아, 그래 물어보니까 네, 네.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어. 네. 업생이 뭐냐 내가 한 생각을 했거든. 없다가 생긴 거. 난 이렇게 생각했어. 네. 업생. 아, 없대니까. 그런 뜻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객님들이 물어보니까 아, 믿기구나. 네. 그리고 네. 조직 전문님. 네. 아, 없다가 생긴 거.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발주가 나오고 네. 울산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또 부동산으로 가네. 아니 프로 아니 네. 여쭙는 이유가 네.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살아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봐야 돼요? 좋아지고 결국 있는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괜찮은 거야? 네. 우리가 5년 전에 네. 상장 조선사들 매출이 50조였어요. 작년이 25조였습니다. 아. 반토막 났죠. 큰 야드에 5만 명 정도의 정규직과 협력사 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가 정규직이 15,000명인데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죠. 3분의 1이 레이오프 된 거고 협력사는 더 많이 레이오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협력사들의 인력은 정규적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가 나오는 건 아닌데 5만 명 일하던 야드에서 2만 명, 뭐 2만 명 초반까지 떨어졌던 거죠.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근데 올해 이제 고용이 좀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현대중공업도 협력사들 다시 채용하려고 박람회도 하고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거주 수요로 보신다면 인정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부동산 얘기는 있어요. 부동산 아니 갑자기 왜 조선업 애널리스트가 울산 부동산을 얘기해?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턴업인 거냐 네. 아니면 그게, 단발성 호재인 거냐. 저는 한 앞으로 2~3년은 보이죠. 아이템 매출이 어떻게 가고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고 LNG가 뭐 깔려 있고 근데 또 뭐 5년 후 10년에 어떤 사이클이 올지는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 마음이 편한 건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캐파를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성대우현대가 1년에 14조씩 수주를 해야 돼요. 해양플랜트 3조 받고 드릴 13조 받고 배도 한 7~8조 받고 그때 LNG 뭐 10척밖에 못 받을 텐데 정말 막 맨날 받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그냥 한 절반 정도만 받아도 매년 매년에 왜요? 사람 줄여놔서? 사람 줄여놔서. 근데 이제 사람을 다시 뽑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제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천천히 천천히 늘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엄청난 캐파를 가지고 있던 것보다는 이 회사를 잔고를 채워서 건조를 하고 운영해 가기는 훨씬 쉬워진 거죠. 그래서 성과도 올리기 쉬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네. 뭐 그 뉴노말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의 국가들이 제조업이 아니라 그냥 4차 산업으로 성장하고 더 이상 공산품이 오가지 않고 GDP와 물동량이 연동하지 않고 이런 세상을 얘기하시는데 네. 근데 우리는 좀 편한 게요. 바다의 선복이 한 18억 톤 정도가 있어요. 선복? 배들을 선복이라고 해요. 플릿, 선대가. 선복량이라고 네, 선복량이. 아, 선복. 18억 톤 정도나 있어요. 근데 배들은 25년 정도의 평균 설령으로 해체가 되거든요. 네. 18억 톤에 25년을 쓴다고 4% 정도면은 7,000톤, 8,000톤 정도는 매년 교체 발주가 나와요. 선박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캐파도 1억 6천만 톤에서 작년 8천만 톤 정도 낮춰져 있어요. 아, 우리만 줄인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줄었다. 네. 구조정하면서. 네, 네, 구조정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교체 수요만 나와도 더 이상 18억 톤의 선복이 안 늘어도 물동량이 안 늘어도 대충 뭐 행복하진 않지만 대충 야드들이 계속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하는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계속 물동량이 조금씩이라도 늘면서 선복이 조금씩 늘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몇천 톤씩 추가로 발주가 붙으면은 작아진 공급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LNG 추진선처럼 그 중에서 기술이 바뀌어서 1등 전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 전사들은 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중이다. 네네네. 그렇겠네요. 그 조선업을 이제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한다고 치면 조선 관련돼서 한다고 치면 이런 수주 그걸 파셔야지. 예? 네? 그걸 파셔야지 하실 수 있는.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돈 또 벌면 될 거 아닙니까? 더 투입하면 돼요, 저. 정말 잘 나가시네. 그래서 만약에 일단 수주 뉴스가 나오면 그때 주가가 뜁니까? 아니면 뭐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뉴스나 뭐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아, 저는 처음 볼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수주가 있으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하는데 왜 안 올라?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술 세미나 때 여기 아카데미에서 얘기 드린 거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잔고가 늘어야지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잔고? 네. 수주 잔고가 늘어야지. 그게 수주가 늘어나는 거와 동의어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수주가 뭐가 나왔어요? 많아 보이는데 그 분기에 내보내는 매출이 3조인데 수주를 2조 했다. 2조 뜯어서 갈 수 있죠. 아 수주 받았다. 근데 3조 내보내고 2조 들어왔으니까 잔고는 1조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주 뉴스는 있었지만 잔고는 안 늘었기 때문에 네.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수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수주가 많아서 매출보다 많아서 잔고가 늘어나야지 늘어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배 진수시켜갖고 다 내보내면 별로 안 좋은 뉴스인 거예요? 잔고가 줄어드는 거니까 매출 잡고 내보내는 그렇습니까? 거니까. 네. 아 잔고가 많은 게 주가에는 네. 잔고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잖아요. 네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배를 사고 투자하는 배를 선박을 발주하는 신조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잔고인 거죠. 잔고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수주 잔고는 네. 글로벌 수주 잔고는 클락슨이라고 하는 유료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시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는 없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중간중간 들어갈 거고요. 들어옵니까?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들은 월별 잔고를 홈페이지에서 공개요?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잔고는 8월 말께 9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는 건 거죠. 애널리스트는 대충 자기가 계산해서 그쵸, 네. 빼고 더하고 다. 네, 네 저희가 뭐 이번 달에 뭐 들어왔느라고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수주했던 거 수첩에다 적어놨으면 네. 얘 이제 이번 달에 빠졌겠네 요쯤에 그쵸, 대충 보면, 네. 보면 네. 알겠네요 네. 그 내보내는 거는 뭐 염두 판단이 아니라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워낙 큰 물량이니까 네. 네. 심지어는 수출인 물량에도 이미 잡힐 거고 그렇지 그렇죠 네. 그 동네에다가 누구 학생 하나 보내놓으면 학생 대가유 그러면 네. 갔구나 네. 아니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분이 왔냐면 그런 네. 이제 그 데이터들 있잖아 네. 이런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그 로 데이터들의 이제 쭉 그 접근이 가능한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뽑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투자에 참고하는 것들로 계량하는 직원의 출신인데 그런 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어 네? 그래서 관세청에서 매일 내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게더링 해가지고 그래서 참고하는 자료를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좀 협업해 볼 게 없냐고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다 업종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우리 사이트 와서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만들어 놓으면 잘 만들어 놓. 아 근데 저는 이제 저 이게 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반등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차트를 보니까 내가 이게 방송이 저 휴대폰 잘 안 보는데 본 이유가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뭐 다른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빠졌다가 맞아요. 살짝 꼬리를 든 정도지. 물론 이제 저점 대비하면 한 20% 오른 네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점에 딱 잡은 사람들은 와 엄청 먹었다 이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봄에 산 분들은 지금 힘드시죠. 아직도 한참 벌었어. 예. 예? 예.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거의 예? 거의 반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그렇죠. 지금 한 20% 네. 오른 거기 네. 때문에 심정적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네. LNG 추진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네. 이게 업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이 기술은 시간의 문제지 중국에서 그냥 이건 할 거다. 네. 왜냐하면 CMA에서도 저 초도물량을 그쪽에 보냈으니까 어쨌든 뭐 배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뭐 절성적으로 잘 되던데 그런 인식이 퍼지는 순간 뭐 쉘 이런 데서는 초도물량 우리한테 좋지만은 야 이거는 그다지 예, 엔진 사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쪽으로 분산이 됐을 경우에 그 기대가 또 사그라드는 어차피 주가는 기대로 먹고 사는 거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에도 다른 선사 다른 어떤 선주들이 중국에 발주를 내는 순간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이 듀얼 퓨얼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주가는 좀 이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CMA 시즌 뺏길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주가가 충격이었잖아요. 정말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뭐 다음에 엑스모빌, 근데 엑스모빌은 한국하고 하고 있다니까. 네. 갑자기 뭐 토탈은 중국 가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론티어들이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배들을 보고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은 한국 배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CMA, CGM이 22,000 TU가 올해 말 내년에 쫙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얘네들이 나와서 잘 운영되는지를 보고 그때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투자를 뭐 5년 보고 안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 사이에서는 중국이 뭔가를 확 또 채가고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적대적인 구도로 보는데요. 중국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요. 걔네들이 장고가 막 말라가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막 싸게 막 시장 나올 수 있거든요. 적자 감소하면서 적당히 얘네들도 채우고 우리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퓨얼에서는 당장은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작은 배, 안 하던 배, 하물며 벌크선 가지고도 듀얼 퓨얼을 수주하니까 업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도 좀 줄어들 테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어차피 중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또 그 우리가 그 2000년 초중반에 해운과 조선업이 막 성장하면 중국이 야드를 엄청 만들었잖아요. 벌크 다 뺏겼잖아요. 제가 이제 2008년에 조선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두들 얘기하는 게 다음엔 탱커 뺏길 거야 우리가. 순서가 벌크 탱커 컨테이너니까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탱커 시장 마켓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그 암묵지와 막 노하우가 쌓여서 막 발전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 우리가 탱커 쪽에나 고급 선종 쪽에 MS가 올라가는 거는 중국의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 때문에 그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같이 구조조정을 했었던 거고요. 선주들의 선택인 거죠. 유럽 선주들의 선택인 거죠. 뭐 절대적인 양은 줄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양이 주는 가운데서도 뭐 100척 발주하다가 50척 발주하는데 유럽 애들이 한국의 매척, 중국의 매척이냐를 봤을 때 여전히 한국 쪽으로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거, 더더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LNG 추진선 어쩌다가 하나씩 가져갈 수도 있겠죠. 걔네들도 레코드 쌓으려고. 근데 전체적으로 마켓 쉐어는 LNG 추진선에서 우리가 높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100%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 뺏긴 거 가지고 어휴 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일부 가져가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구도만 해도 훌륭하다는 거죠. 일본의 그 대형 조선사들은 아예 이런 쪽 안 보대요. 미쓰비시나 뭐 이런데 이마바리 이런데. 수소 추진선 이런 거는 막 뭐 스터디하고. 수소 추진선? 네. 수소 추진선이요. 네. 그다음에 진짜 이 CO2제 CO2 규제 이런까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건 수소밖에 없다. 뭐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엔지니어링 쪽에 인력이 많이 떨어져서 배들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최근 2년 동안
LNG 선수지도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네. 그냥 자국 선단에서 나오는 발주 가지고 그냥 잘 지내요. 워낙 선대가 크니까 워낙 상사들도 많고 자국의 해운사들이 규모가 있고 그래서 교체 투자만 나와도 일본 조선사 수준의 수주의 한 70%가 자국 수주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네. 일부 외부에서 받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우는 자국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여기까지 돈 쳤지 그러면 자 한국 중국 먹어보러 가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거 안 하는 게 희한하단 그렇죠. 말이야. 그 자국에서 소화가 된다는 게 그게 약점이네. 오히려 자국에 그렇죠. 소화가 네, 되니까 네, 크게 그렇죠. 뭘 모험을 안 해.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 우리는 뭐 자국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작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저는 이제 늘 주가만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요.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데가 빅3. 네. 뭐 나머지 중소형들도 다 뭐 저번에도 얘기 드린 한국 카본 동성 화인텍 세진중공업 이런 친구들 좋아질 텐데 주가라는 거 이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업황도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가 막 이랬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주가는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보냉제 얘기 드릴 때도 주가가 엄청나게 이게 급등락이 크다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한의 수준인데 예상이에요. 제 예상이죠. 네네네.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내버려둘 거다 하고 얘기 드리고 다니고 네. 있죠. 작은 저 조선사들은 미포조선 정도가 상장사이고요. 네. 아 다른 데는 네. 뭐 다른 데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 리포트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 부분은 요건 네. 어떻게 저희가 좀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 네, 그렇죠. 파일을 주시면요. 네. 저희 앱에 네. 그 저희가 아무 리포트나 다 올리진 않고 아, 예. 읽어보고 네. 의미 있는 리포트다. 판단해. 이러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까? 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올리는 걸 결정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포트를 참고하실 분들은 저희 페이지 2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마 시내 자료실 뭐 이렇게 네. 아마 그 파일 네임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쭉 그 조선 관련된 또 새로 변한 얘기도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빼놓은 말씀 없으시죠? 그건 괜찮아요. 합병 이슈 뭐 아 그래 그 얘기 좀 들어보는데 예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네, 지금 일본 절차는 쭉 밟고 있어요. 네, 다 들어갔고요. 네, 기업결합승인 유럽은 아직 안 넣나?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일본에 넣었던 얘기죠. 네, 일본에 넣었죠. 네. 네. 근데 그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반대할 것 같죠. 일본이 네. 아, 우리 정서로는 일본이 그렇죠. 그 뭘 도와준다고 그렇죠. 그거를 네. 승인해 주나. 네. 근데 이제 네? 유럽은 정말 돼야 되고요. 유럽 우리 수주의 절반이 유럽이니까요. 여기서 하지 말라면 진짜 못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부로 할 수 있대요. 뭐가 문제야? 우리 이 도쿄에서 LNG도 만들고 일반 배도 만드는데 전체 마켓 시어로 봐야지. 왜 LNG만 60-70% 된다고 뭐라고 그래?라고 이렇게. 우리 논리는 이거고요. 그래도 안 돼. LNG 때문에 안 되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LNG 척수를 줄일게. 뭐 이런 뭐 이제 조건부로 갈 수도 있다. 뭘 줄여요? LNG 수주 척수를 수주 건조 척수를 줄일게. 이런 그럼 삼성으로 가네. 근데 삼성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30척 만들면 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으로 네. 가요? 또 중국으로 가기 싫겠죠. 그래서 좀 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스개로 얘기드리고 국뽕으로 얘기드리는 게 국뽕 모드로 일본 상사들이 LNG 비즈니스를 정말 많이 해요. 어디서 사서 어디 갖다 주고 거기 LNG선을 자국에서도 약간 만들지만 거의 다 한국 와서 만들거든요. 그럼 일본 상사들 LNG 비즈니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네. 일본이 만약 반대한다면 네, 네. 한국 LNG선을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극단적으로는 일본을 빼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우리도 손해고 걔네들도 손해들인 게 일본 LNG 비즈니스 못하는 거죠. 그럼 일본에다가 일본에서는 한국산 LNG 선을 안 사고 네. 우리도 그쪽에다 납품 안 하고 네,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많이 사고 있어요? LNG 선에서 뭐 NIK 뭐 MOL 중간 중간 들어옵니다. 수주에서. 네.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그 사인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아 중국도 받아야 되죠. 중국이 자국 발주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또 역시 LNG 선이나 뭐 가끔 한국으로도 발주하거든요. 우리 수주에서 그래도 꽤 찾아. 근데 중국은 진짜 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본인들하고 1대1로 자기들 또 CSSC, CSIC 합병 이슈가 있거든요. 주거니 받거니일 수 있어서 중국보다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
아우 모르겠어요. 카타르 이런 나라에서도 승인해 줘야죠. 그렇죠. 카타르 들어와 있고 카자흐스탄 들어와 있고 하여튼 판단 이유가 가스 없죠. 나오는 나라에서는 다 입에 살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렇죠. 둘이 합치는 거를 이번에 수주 받은 건 영향은 없어요? 그 합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상관이 좀 없어 보이는 게 한국에서밖에 못 만들거든요. 한국에 바뀔 거거든요. 압도적 기술로, 네. 네. 압도적 생산 능력으로 우리가 딴 사람들이, 딴 나라들이 그 사인할 수 없게, 사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국뽕이 슬슬 차오르고 있죠? 네. 네. 이런 거 좀 마저도 됩니다, 이런 뽕은. 네. 자. 그래,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조선은 배를 정말 잘 만들고요. 배를 너무 잘 만들어요. 배를 잘 만든다 하면 배가 딱 나왔을 때 이 배가 더 좋아가 아니라 똑같은 배를 싸게 만든다는 거죠. 바게닝 파워. 후판도 더 싸게 사오고요. 엔진 사업부도 바로 옆에 있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차하고 좀 따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현대조선 해양에서 만드는 건 벤츠하고 BMW고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만드는 거는 뭐 푸조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소나타가 나오는데 요 놈은 원가가 더 싸고 그쵸. 빨리 나온다는 그쵸. 거지. 네, 네. 그렇죠. 삼성은 그래서 여기랑 정면으로 붙어서는 안 되니까 계속 고부가치 선종 쪽을 지향해야죠. 드릴십이라는 것도 삼성이 최초로 했고요. 아프라 사이즈인데 금액이 6천억 원이에요. 500억이 아니라 이런 거 셔틀 탱커 그리고 해양 쪽으로 막 드라이브 걸고 LNG FPS, FLNG 시장에도 집중했었고 그러니까 불황기에 얘네들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네. 얘네들은 BP 나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피해가는 다른 니치 마켓을 지향해 왔던 게 삼성중공업이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반대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선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선 관련된 애널리스트 뭐 이쪽 분들이 역사와 전통이 좀 있어요. 그 최진명 그죠? 애널리스트 네. 성기종 애널리스트 아주 유명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상무님이시죠. 상무님. 네. 네.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해봤는데 역시 현장에서 또 현업에서 가장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분은 아니 지금 성기종 저기 상무는 고객이라니까 거기 가서 지금 IR 당하고 지금 물어봐야 될 입장이야. 그래 비교하면 안 돼 지금. 네. 아, 저희 선배님이시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을 잘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최광식 네. 연구원님이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 빨라지는 LNG 퓨어 듀얼 퓨엘 변곡점 한번 살펴보 시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일요일 아침에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 8시 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최광식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국장님.